K반도체 어벤져스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반도체 시장이 거대한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 전환이 빨라지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장기간에 걸쳐 호황이 이어지는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비전을 확인하고 K 반도체 전략을 국민들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업계와 수요기업, 정부와 지자체, 인력 양성기관까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마련한 전략입니다. 오늘 함께 주신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님들, 대학 총장님들을 비롯한 학계, 민주당 반도체 특위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늘 함께하면서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긍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은 한국과 미국, 대만이 주도해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우리가 20년 채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설계 분야에서 앞서가고 제조 분야에서는 대만이 앞서는 가운데 우리가 뒤쫓는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주요 경쟁기업들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역시 도전과 혁신을 계속해왔고 격변의 시기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전진기지가 바로 이곳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입니다. 2017년 문을 연 제1공장과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제2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최첨단 메모리 칩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입니다. 축구장 25배
규모의 제3공장이 내년 말 완공되며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정부도 2019년 시스템 반도체 전략과 비전을 수립해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을 향해 함께 뛰었고 민관이 힘을 모으며 뚜렷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해 300억 불 수출을 달성하며 5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체 반도체 수출도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연간 수출액은 1000억 불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성큼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총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삼성전자는 평택과 화성의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복합 생산 라인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SK하이닉스도 용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구적인 투자에 나서주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평택, 화성, 용인, 천안을 중심으로 한 경기 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 부품, 장비까지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IT 기업이 모여있는 판교에는 팹리스 밸리를 조성해 설계 분야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은 반도체 칩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줄 패키징 전문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을 기술자립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단지 조성뿐 아니라 기업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고 생산 능력 확대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금융, 규제 개혁, 기반 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세액 공제하겠습니다. 1조 원 이상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설 투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송전선로와 용수, 폐수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여 반도체 제조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핵심 인재 3만 6천 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 기술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규제 특례, 인력 양성, 신속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연대 협력 협약식이 열립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요 공급 기업 간 협력 협약과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민관 투자 협약을 바탕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안정과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과의 첨단 장비
클러스터 투자 협약을 통해 국내 공급망의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의 선제적 투자와 산학기원의 상생 노력이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설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 각 분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어벤져스에겐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최첨단 제품 양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에 완공될 3라인의 클린룸 규모는 축구장 25개 크기이며 현존하는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된 팹으로 EUV 기술 기반의 14나노 D램과 5나노 로직 제품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2015년 평택단지 기공부터 2030년까지 창출될 생산 유발 효과는 550조 원 이상, 고용 유발 효과는 130만 명 이상이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글로벌 ICT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 이천과 청주 공장 팹에 2030년까지 1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용인 클러스터에 2025년에 설립되는 용인 클러스터에 첫 팹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 10년 동안 120조 원이 추가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합하여 총 230조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리페스는 향후 5년간 1조 원 이상의 시설 투자, 2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비롯해 대학 인재 양성 지원,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반도체 후공정 분야 글로벌 핵심 기업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팀 리벨리언은 스타덤만이 할 수 있는 과감한 도전정신과 파이낸스 분야에서 하이엔드 AI 칩, 그 자동차로 치면 스포츠카에 해당하는 그 하이엔드 AI 칩 마켓에서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기술력과 글로벌 브랜드를 바탕으로 이후에는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으로도 과감하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이 대규모 투자에 화답하기 위해 특별한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튼튼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반도체 생태계가 강한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핵심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사기를 보다 진작시키겠습니다. 초격차 유지 및 신격차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내외 주요국의 산업 여건 또 반도체 입법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미래 자율차에 사용될 핵심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국내 미래차 반도체 대표 기업 간 협력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출은 2020년 기준 992억 불에서 2030년 2천억 불로, 생산은 149조 원에서 320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27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2030년 반도체를 통해 변화될 대한민국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희 K반도체 어벤져스가 리드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